좋아졌어? 좋아졌어. 바다야, 너무 좋아. 오늘 너무 이쁘다. 나? 오늘 무슨 날이야? 머리 푸른 모습 처음 본 것 같아. 머리도 이게 맨날 치마를 입었어. 맨날 이렇게 입어. 진짜? 이게 좋아? 너무 이쁜데? 그래? 만날 때마다 머리를 이렇게 붓고 왔었어요. 오늘 보니까 너무 이쁘던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소녀 같고 이뻤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문자로 앞으로는 머리 항상 풀러야겠다고. 되게 좋았어요. 우리 이따가 영화제 가야 되잖아. 레드카펫 가요. 떨리는구나.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니, 나는 이 사진, 그러니까 찍는 거 있잖아. 그게 나는 되게 어색하더라고. 이따가 사진 찍을 때 표정 묻어있는 거 아니야? 발바닥 조심해.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맨발로 갔구나. 발 담궈볼까? 그래. 이왕 신발 벗은 김에. 야, 차가워. 야, 반대로 그냥 쫙 배경에. 오. 우리 좀 앉을까? 잠깐만, 내가 깔아줄게. 어? 진짜? 아유. 걸고 앉으라고? 몸에 배 있어요, 매너가. 우리 그거 할래? 뭐? 이렇게 두꺼비 집인가? 그래. 괜찮아? 딱꽝 맞지? 딱꽝 괜찮겠어? 아, 나 무서워. 나 손가락 힘 되게 센데? 피아니스트. 아, 안 돼. 그럼 이따가 레드카펫 갈 때 여기 혼나면 어떡해? 그렇겠다. 그러면 여기 때리게 하자, 그럼. 그래. 이거. 그래. 어, 너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 어? 너무 했어? 너무 펀치인데? 최고의 놀이지. 오, 욕심쟁이.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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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간다. 넘어간다. 갔다. 갔다. 어이구. 쎘어. 은근히 긴장상한데. 여기 메이크업 해야겠다. 소리가 들렸어. 뭐야? 글씨 쓰려고? 뭐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뭐라고 쓰냐? 봅시다. 어? 하지 마요. 너나 좋아? 워낙 또 표현 안 하는 사람인데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 쓰면 표현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약간 일부러 좀 유치하게 썼어요. 어린애들이 하는 것처럼. 너나 좋아해? 약간 이런. 내가 안 보고 있을까?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진짜로 유난 씨가 좋거든요. 근데 바로 좋아라는 표현을 쉽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조금 좀 부끄럽고 아직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조금 더 마음속에 두고 싶은 거죠. 여자가 그렇지 뭐.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그럼. 따라해봤어. 따라해봤어. 너무 작아? 그 안에 담았어. 이 커플은 참 한숨 쉬기 만든. 저거 하는 거 봐. 하는 거야, 다? 그래. 다 가져라, 다 가져. 그래, 그래, 해라. 어? 광안리 백사장 다 가져. 힘들어. 귀엽죠, 뭐. 모래 가지고 장난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고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좀 더 걸어볼까나? 왜? 아, 날씨 너무 좋아. 다 봤어. 그래서 눈치 봤구나. 깍지! 손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원래? 어떤 게 더 편해? 편한 걸로 해야지. 어? 앞으로 계속 잡고 다닐 건데. 아니 왜 미쳐요? 아유, 또 이제 괜히 설레네 내가. 나이 32살에 손잡아서 부끄러웠다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손잡았는데 왜 내가 막 얼굴에 막 좀 열이 나고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손가락을 조금 더 구부려야 되나? 아니면 손가락을 어떻게 하지? 이상하다니까. 아무튼 요즘엔 좀 아 진짜로 이상해지는 거지 뭐. 아유, 보는 저희도 이상해요. 오른쪽에는 바닷가가 막 파도를 막 치고 있고 막 모래사장에서 맨발로 그 약간 온기를 느끼면서 다 맞아 떨어진 거죠.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